할 때는 사실은 배우들하고 음악적인 얘기보다는 다른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시작합니다. 배경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되고요. 이제 그런 면에서 이렇게 아이돌 출신들이 사실 뮤지컬을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뮤지컬 화법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부분이 장점이 될 때가 때때로 있는 것 같습니다. 분명히 조금 더 준비해야 될 부분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저는 저희 배우들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접하고 있는 최근의 음악들, 그 다음에 그 다양한 지금 현재의 흐름들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대신에 이제 많은 경험을 쌓으면서 상대방 배우들과 노래할 때 호흡 어떻게 서로 간의 호흡을 맞춰보는지, 그리고 이제 바쁘다 보니까 아직 어린 나이들이고 조금 더 접해야 될 문화적 백그라운드 같은 것들, 이런 부분들에 조금씩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. 개인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1800년대 후반, 1900년대 초반 제가 이제 이쪽에 있는 마라케타에게 그 역할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 흑인 그 여자 가수들, 그 클래식 블루스 여자 가수들이 민스트렐이나 보드빌에서 데뷔했었고 이제 그런 데서 신분 상승을 한 역할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나눴는데, 개인적으로는 그 저희 대중음악 그 다음에 브로드웨이 시작 이 시점에 대부분의 배우들이 가수 출신이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것들이 결코 떨어져서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이것은 개개인들이 노력했을 때 그것들을 담보로 해서 드리는 말씀이죠. 아, 네, 안녕하세요. 나영입니다. 먼저 평상시에 뮤지컬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몰랐지만 선배님들이 하시는 뮤지컬을 몇 번 접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관심이 좀 있었어요. 그래서 좋은 기회로 이번 뮤지컬을 하게 됐고요. 아무래도 제가 처음 데뷔작이고 많이 접해보지 못한 무대여서 낯설기도 많이 낯설고 또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선배님들께서 정말 많이 도와주셨거든요. 그래서 덕분에 즐겁게 연습하고 힘든 만큼 배워가는 게 있어서 너무 저한테는 의미 있는 뮤지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일단 뮤지컬을 이제 처음 이제 입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. 직전에 이제 캔 형이 출연을 하시는 이제 뮤지컬도 직접 가서 관람을 해보면서 직접 보고 느끼고 영상도 많이 찾아보면서 내가 과연 이 뮤지컬 메피스토 안에서 어떤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고 어떤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, 그 부분에서 이제 감독님께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셨고 그 덕분에 이제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앞에서 조명이 조금 눈부셔요. 손등이 잘 안 보이는데 혹시 발견하시면 빨리, 네, 손등 계실까요?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제니스 뉴스 변진희 기자라고 하고요.